나에게라는 노래랑 팸이라는 노래에 이어서 들려드렸어요. 여기 멘트에 적혀져 있네요. 팬의 입장에서 시리얼했으나 내가 팬인지 누가 아티스트인지 모르게 됐던 곡. 네, 진짜 그랬어요.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좋아하게 되는 곡은 뭐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공주, 엄마, 뭐 사람들,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될 때는 항상 여러분인 것 같아요. 글을 쓰게 되는 마음이. 그래서 팬의 입장은 어떨까? 라고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아, 이게 내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지금 이게 좀 약간 락싱하잖아요. 정규앨범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약간 이런 시원한 노래들도 많이 해보려고 시도해보려고 준비 중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벌써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.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곡 두 곡 부르기 전에 세션 소개해 줄게요. 네, 오늘 너무 고생한 우리 세션 분들. 그 드럼의 양정훈 씨입니다. 그리고 보이스의 김민석. 기타의 이동민. 네, 오늘 공연을 도와준 멋진 세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이 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. 무슨 뜻인지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,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나머지 두 곡은 여러분들 그 티켓팅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이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곡인데요. 11월에 발매될 곡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곡은 더 준비해봤습니다. 사랑이 아니라도라는 곡이랑 그리고 너의 우주라는 곡을 끝으로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